식당 직원 손에 먹기 좋게 손질된 킹크랩은 외국인 손님에게도 인기 만점. 입마중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킹크랩 먹었다 인증할 수 있는 사진 남기기. 뭐 대게 이런 것도 좀 지난해 좀 있나요? 네, 익히는데 여기보다 더 비싸요. 아, 비싸요? 네. 여기서 미리 뭐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, 기분이 좋았죠. 네. 보세요, 네, 신나게 김에 먹고 있잖아요. 해산물 인수먼들, 이왕 오신 김에 많이 드시고 가세요. 소문도 좀 내주고. 근데 여기 사람들 너무 많다. 사람 많아 관찰거리 찾기 힘들 땐 일단 귀부터 열어봐요. 나서는 안 될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얼른 확인 보고. 이거 실화인가요? 물고기와 육고기의 육중한 콜라보. 어머, 내가 아는 사람이야. 어우, 다시 만났어. 반가워요. 인사했음 다시 고기에 집중해봐요. 단짠의 최고봉 양념 돼지갈비. 회와 입 맞출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. 고기랑 회랑 처음 먹어봐가지고 육지와 바다의 만남? 일단 도미와 대게 한 입으로 바다의 맛부터 느낀 다음 잘 익은 돼지갈비도 한 입 먹으면 여느 생일상 안 부러운 으리으리한 잔치상이다. 다른 친구는 어떻게 먹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니 으잇! 아니 그거 저 한 입에 다 넣는다고요? 으잇! 한 번에 안 돼! 제가 10년 동안 했어 인터넷 방송을 이제 먹방 DJ로 꿈나무라서 돼지갈비 뭐랑 먹어도 무조건 맛있습니다. 그녀가 만들어낸 가락물 꿀 조합은 돼지갈비 하나 올리고 회 하나 올리고 장아찌 하나 올리고 난생 처음 보는 삼합. 어우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빨리 맛 좀 알려주세요. 어우 어지러워. 고기랑 따르노래 원래 따르노는 맛이라면 짜가찜 한번 싹 감싸주면서 삼합을 만들어줘. 그래도 삼합을 먹나 봐요. 삼합을 진짜 맛있다. 그 말에 옆에 있던 가을양도 도전. 어디 삼합 왕이 될 맛인가. 단짠처럼 뜨차 그런 느낌으로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차 내가 이런 느낌인데 되게